요즘에 궁금한 게 엄청 지금 경기가 바닥이잖아요. 단가도 뭐 개판이고 콜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나마 인천은 공단 쪽 때문에 근거리로 단타로 막 좀 많이 샀어요? 원래는 장거리도 섞었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을 못 내려가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맞죠. 터무니없어요. 그, 네. 아우 단가 네, 보니까 네.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 가냐? 논현동 갑니다. 논현동. 논현동 그 저 유명한 저 강남 논현동 아니다. 인천 논현동. 왜 가냐? 이스즈 광폭 윙바디 있어. 내가 이분 딱 전화 왔을 때 정확하게 기억해. 21년도 겨울이었어. 12월 달에 이스즈 광폭 윙바디랑 개별 화물 넘버랑 계약을 하고 가셨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정리를 하신대. 이유를 들어봤지. 요즘에 하도 뭐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힘들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대.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전화상으로는 어느 정도 견적을 다 이제 말씀드렸어. 그래 나는 바로 정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아마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런데 또 그렇잖아. 전화상으로 이렇게 견적을 낸 거랑 실제로 보면 차가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 감가해야 될 부분, 그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직접 정확하게 차를 딱 보고 이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러 갑니다. 디젤테로 그렇잖아. 터무니없는 부분에서 뭐 감가하진 않습니다. 서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터무니없이 감가하면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맞아냐?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천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시죠. 이스즈 찾았다. 잠깐 세워놓고 손님이 누워 계시니 보니까 기억나요. 한 네. 3년 좀 안 됐어요. 네. 12월 달인가? 김 과장님이 그때 예, 예, 맞아요. 그, 기억나요. 일통은 제가 하다가 바꿔가지고 예. 아이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는 아닌데 예. 좀 막 매출 때문에 좀 무리를 했더니 매출이요? 예.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선을 넘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궁금한 게 엄청 지금 경기가 바닥이잖아요. 네. 단가도 뭐 개판이고 콜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나마 인천은 공단 쪽 때문에 근거리로 단타로 막 좀 많이 샀어요? 원래는 이제 장거리도 섞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지방을 못 내려가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맞죠. 터무니없어요. 그 네. 아우 단가 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아래야 700, 80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총 매출이죠.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7, 800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요즘에 바닥인데 7,800 정도고 그 전에는 1,000도 넘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 하니까 순수익 1,000 맞추려고 네. 원래 총 매출은 1,000 한 2,300 정도? 아니 그렇게는 못 갔어요. 1,100? 네. 근데 막 이제 몸에 무리가 그때부터 오더라고. 이제 막 새벽에 일찍 나가고 가주서 가서 그러면 한 2년 반 한 3년 된 동안에 뭐 사고나 수리 같은 거는 없었어요? 이스즈 괜찮죠. DPF 쪽에 좀 DPF 녹스 센스가 고질병이에요. 녹스 센스 1차, 2차 네. 그 다음에 EDR 밸브 네. 그거 다 갈았어요. 네. 야 정리는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저기를 그 평판을 했거든요. 아. 이게 원 싱크하고 아, 저기 여기 계속 놔두셨어요? 짐 실을 때 안 불편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아, 꺼내놓은 거예요? 아 판매하신다고 네. 꺼내놓은 거예요? 보통 뭐 이게 다 그렇잖아요. 화물차가 뭐 팔레트 8개, 10개, 12개 실려도 그거 맥스로 싣고 다니는 게 뭐예요? 2개씩, 3개씩 맞아요. 이렇게 싣고 다니잖아요 보통은. 네. 사람들이 맨날 뭐 8개짜리다고 맨날 8개만 싣고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요. 4개 해봤죠. 보통 4개가 4개. 4개가 가장 맞고 뭐 어떨 때는 뭐 2개도 싣고 1개도 싣고 예. 네, 이건 김관장님 그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리무진 이게 그때 해주신 거예요. 네. 10만 원인가 그때 주셔가지고 그걸 저건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걸어볼게요. 이야, CJ 오랜만에 타본다. 오랜만에. 처음에 이렇게 RPM이 쭉 올라갔다가 탁 떨어져. 이스진 그렇더라. 주행거리 좁아. 27만 7천. 드라이브로 살짝 넣어볼까? 2단 스타트야. 네. 2로 바뀌지. 이렇게 해서 짐을 많이 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단으로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차에 무리가 안 가. 미션. 이스진은 수동을 잘 다뤄야지 괜찮다. 그게 뭐 감가할 건 없어. 관리 잘했어. 다른 딜러들은 뭐 이트 집 저트 집 다 잡아가지고 감가한단 말이에요. 타이어 값만 좀 보조해주세요. 딴 데는 뭐. 타이어는 갈아야 되겠네요.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계약을 또 오늘 하나 마쳤습니다. 오늘 뭐 하나는 아니고 세 개 정도 했는데 여기 마지막 일정 인천 논현동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매할 때 매입할 때도 그렇지만 꼭 물어봐요. 어떤 이유에서 정리를 하시는지. 저분은 참 재밌다 그랬어, 운송업이. 네.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좀 드물어. 근데 몸 건강상에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다고 다시 조금 큰 차 윙바디를 하고 싶으시대.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도 최근까지도 1100씩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바닥인데 7,800 정도고 그 전에는 1000도 넘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순수익 1000 맞추려고. 네, 원래 총 매출은 1200-300 정도? 아니 그렇게는 못 봤어요. 1100? 네. 그리고 기름값 한 200 나오고 뭐 경비 뭐 50-100만원 정도 하면 그래도 순수익 800은 가져갔다니까. 광폭 8장 기준으로. 저분도 그러잖아, 열심히 하면 되는 직업이라고. 네. 몸만,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줘야 돼 대신에. 뭐 감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뭐 감가할 건 없어. 관리 잘했어. 다른 딜러들은 뭐 이트 집 저트 집 다 잡아가지고 감가한단 말이에요. 타이어 값만 좀 보조해주세요. 딴 데는 타이어는 갈아야 되겠네요. 그 딱 내가 보는 거 있잖아, 윙을 딱 열었는데 뒤에 정리된 거. 네. 아, 얼마나 보기 좋아. 이러면 손님이 얘기하시기에 킹핀도 교환해놨고 녹스 센스 뭐 센스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놨고 위에 지저분해가지고 스포일러 날개도 교환해놨고 심지어는 그 고리 같은 거 녹이 많이 나서 지저분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교환을 해놨단 말이야. 예. 저런 차 사시는 분은 땡 잡는 거야. 저희가 개별 넘버랑 동시에 매입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저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 어떤 얘기 했냐, 이런 얘기 하는 분은 없어. 자기가 계속 여기 인천 이스즈 여기 직영 AS 센터에 항상 다녔다. 그래서 네. 최근에도 스캔을 찍어봤다. 공업사 가서 스캔을 찍었는데도 차가 이상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야. 그쵸. 우리는 우리도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차를 사는 입장이잖아. 그쵸. 어? 얼마나 믿음이 가냐. 그쵸. 어? AS 차 이상 있으면 수리해 주신다는데 손님이. 저런 손님이 어딨어. 저렇게 디젤 트럭 손님들은 심성이 고와 착해. 이상 급하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다른 이제 업무를 봐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